총성! 신고합니다. 국방부 근무전단 홍보전대 영장 김보석은 2012년 3월 7일부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총성!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통화해 봐가지고요. 아유. 마이크 안 들려도 돼요? 빼주세요. 맞습니다. 자, 저희 팬클럽 회장님이신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저께 사실 우리 홍보전대 후임들과 홍보전대 전역자가 가지는 제대 정말 남 중에서 가장 훈훈하고 짜릿한 의미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이때까지 홍보전대 역사상 전역자라는 제대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제 남재덕 씨가 되셨었는데 아무도 없고 저만 오셨어요. 몰래카메라에 당했거든요. 아, 몰래카메라요? 아, 내용이 궁금한데 어떤 몰래카메라? 한마디씩 굉장히 그라이언도 국민건조하게 왼쪽에 내려주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이완 씨랑 KCM 씨랑 싸워요. 네. 아, 나의 정말 마지막 날이 망했구나. 그랬었는데 알고 몰래카메라에 있어. 네. 저도 오늘 아침에 가장 아쉬워한 동료는 우리 최고 노동 이동건 선생님이 아무래도 제 마스크림이기 때문에 가장 아쉬워했는데 그래도 말년 출발 중에 저의 교육을 위해서 휴가를 한번 다시 봐줬어요.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뭐 우선 기다려준 팬분들을 위해서 용기로 좋은 작품, 좋은 캐릭터로 찾아뵙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저의 개인적인 시간도 좀 오랜만에 찾아뵙고 싶어요. 개인적인 시간 같은 어떤 거였어요? 무조건 여행이죠. 여행이요? 네. 어디로요?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아, 해외여행? 네. 비행기를 묶어가지고. 아, 네. 아, 일본. 일본. 제일 먼저 갑니다. 네. 네. 제일 먼저 갑니다. 다 똑같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식밥 가장 먹고 싶겠죠. 어머니가 해주신 밥. 그냥 식밥을 김치찌개.